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이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묵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지난주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잠자리에서 깨어나기 전에 아주 선명한 꿈을 하나 꾸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은밀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어느 성도님을 아주 간절히 예수님만을 믿으시라고, 주님이 당신을 온전히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도 제 가슴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면 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의지력도 약하고 계속 무너지기만 하고 그리고 너무나 악한 저를 주님은 계속해서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또 건져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어집니다. 주님이 하신다. 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믿어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도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 믿어지는, 세상에 아무리 악해지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일 자체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간증이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악한 자의 핍박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온 노래가 순례자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마다 이겨나갈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시편 129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간증과 고백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시작 자체가 사실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 시대에 잠깐 외에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외적의 침입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온 민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3절에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여러분,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채찍질 당하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았으면 그 노예의 등이 밭 이랑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패였다는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끝나도 벌써 끝났고 없어져도 벌써 없어질 민족이죠. 단 하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찌 그렇게 고난은 많은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습니다.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들은 항상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을 핍박하던 그 수많은 나라는 지붕 위에 거기에 도단한 그런 잡초와 같아서 해가 뜨니까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 같더니 어느 누구도 그 악한 자가 멸망할 때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간증이고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과 노래는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핍박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양이 이리떼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는 형편이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 같고 사방이 캄캄한 가운데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례자가 그것을 노래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체험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렇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민족적인 구원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구원을 노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는 이 길이 진짜 복된 그 길인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동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믿음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분명한 삶인 거죠. 노래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 속에서 노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성도인데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믿으라는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하는 순간에 쏵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는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간질에 걸려서 이리 쓰러지고 저러 쓰러진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사라지고 불평과 탄식과 절망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만 믿어,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강력한 우리 찬양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우리 브릿지 찬양단의 찬양은 우리 좀 4부 예배 때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에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긴 모였는데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형편이 좋으셔서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노래가 그치면 마치 찬양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삶 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없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운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사라진 것은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로 낙심을 이겨보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은 계속되거든요. 좀처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거든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으려고도 안 합니다. 아니,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구절의 앞뒤 구절을 읽고 나면 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능히 여기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실망시키기에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여기서 죽을 것이라. 너희들은 포로 생활로 너희들이 여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 어떻게 살아낼지 그 대책을 강구해.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살 궁리를 하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죽을 것이라. 거기서 죽을 것이라.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 터를 마련하라.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우리 손주들 때에 가서 어떻게 될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제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아니 그것 가지고 지금 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멀리 있는 약속, 하나님이 구원하실 약속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때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 오는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의 미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중동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어느 집안이 완전히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환상 중에 아버지도 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이 그 가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핍박자가 이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한 달 때 그 집의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이들. 주님의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조선족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중국에서는 모일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교회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두렵게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사모님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모님들이 한국의 사모님들이 더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그 사람인지 우리는 검증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고난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모님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검증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더 불쌍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고난이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저주와 형편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1944년 6월에 노르만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는 한 1년이 더 걸렸습니다. 노르만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독일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노르만디에 연합군이 상륙했대. 마음 속에 이제는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1945년 여름이 가까울 때 그때 일본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 일본이 계속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임박해 온 것이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 군인들, 포로들이 그 단파 방송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일본이 계속 지고 있다는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을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도 하고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도 핍박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꼭 그날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모든 것이 다 힘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너희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의 여행을 가면서 그들은 수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을 떠난 것 자체가 고생이죠. 그러나 그들을 힘을 얻게 해준 것은 노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 직장 다녀야 됩니다. 학교 다녀야 됩니다. 여기서 집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목표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말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례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참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행복해집니다. 오늘 어떤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오늘 어떤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먹여줄까? 그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가이드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매일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날 때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것이 답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오늘 받으시게 되는데, 이 성찬은 이렇게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셨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살과 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좀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먼저 하나님께 정말 구원의 확신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모두 잃을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의 성찬을 받기 위하여 먼저 마음의 준비를 주님 앞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는데, 주님, 제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제 삶 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시험을 만나든 환난을 만나든 주님, 제 속에 순례자의 노래, 구원의 확신의 노래를 항상 부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